다소 좀 불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와인 농장 직원이 포도 수확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CBS 샌프란시스코에 따르면 나파 지역 주민인 49세 리옹 마르셀로 루아 씨는 지난 10월 29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쯤 보케논 와인 농장에서 포도를 따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루아 씨는 포도 수확기 옆에서 포도밭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어쩌라기 이 기계에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루아 씨는 즉시 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으며 즉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서 응급구조대원들이 몇 분 이내로 현장에 도착해 포도 수확기에 끼어있는 직원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포도 80%의 수확이 매년 기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